그걸 예. 묻지가 않으면 네. 나중에 튀김 그 옷이 떠요. 떠가지고 돈가스하고 고기랑 그 사이 분리가 되죠. 분리가 되죠. 분리가 돼서 아, 안 되니까. 잠깐만요.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급해서 막 뭉치다가 요만큼 뭐 한 안 묻었다 그러면 거기가 또 불려지는 그렇죠. 거죠. 뜨는 거죠 이제. 아. 골고루 잘 발라주셔야 돼요. 네. 빵가루 묻힐 때도 마찬가지로 네 골고루 꾹 눌러서 골고루 눌러가지고 어우 볼륨 풀어주시고 이야 아 언제부터 볼까요? 네 이 정도 되면 아우 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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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게 하트 본 게 있어가지고 이야 이제 올라오는구나 네? 이렇게 해서 돈가스 아이 이렇게 튀겨주면 당연히 맛있죠 그쵸 맛있죠 이걸 누가 모르나 이렇게 튀기면 당연히 어우 처음에는 예. 이렇게 많이 안 저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저어 주시면 빵가루가 붓기 전에 예. 그 튀김에 이렇게 다 빠져버려서 아니 근데 대부분은 촥 던지고서 막 이렇게 방정 아 그거는 튀김이 좀 달라요. 다른 거예요? 예, 그게 이제 일본식 튀김 같은 경우는 네. 그 반죽을 이렇게 팍 풀어가지고 예. 이 돈가스 이런 튀김류에다가 옷을 붙여주는데 저희는 이제 빵가루로 이제 튀김 옷을 입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건 저어주면 이 빵가루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락은 그냥 그 냉동 쓰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우 어우 저 사과 요게 지금 막 튀겨진 거죠? 그렇죠. 아니 한번 봐야 돼. 진짜로 제가 이렇게 속도 좁고 의심도 많아서 안에 한번 봐야겠어. 잘 익었죠? 아 여기 사실은 안에는 고기가 좀 촉촉함도 유지가 돼야 되지만 겉이 바삭거려야 돼요. 그렇죠. 포인트는. 네 맞습니다. 여기 한국 튀김이랑 다르구나. 다르죠. 네. 어머니가 막 괴롭히고 그러면 네. 전화 하세요. 나랑 돈가스 집 하지 뭐. 아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뭐 이렇게